그래서 얼마나 각질 케어를 이렇게 했느냐 안 했냐에 따라서 때 색깔이 조금 누렇게 바뀝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네. 자, 이분도 아주 예쁜 얼굴 시작해 주세요. 예쁘세요. 근데 살짝 이렇게 이, 일단 불려주는 거죠. 네, 불리는 예. 단계죠. 살짝 문지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손에 힘을 여러분 다 빼셔도 괜찮고요.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롤링을 해가면서 네. 살살살살 이렇게 문질러주면 네. 이마랑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머. 쓱 한번 롤링을 하시면 네. 우두둑 우두둑 과하게 때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얼굴에 있는 각질 케어를 조금 했다. 네. 때 양이 다르고요. 어머,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콧볼 부분 있죠? 콧볼 네. 부분도 한번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이제는 내 얼굴에 있는 각질들을 셀룰로스가 매개체 역할을 해줘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어머나. 자, 이마도 한번 쓱 지나가시고요. 그리고 저 반대쪽 볼도 한번 쓱 지나가 주시면 네. 얼굴이 진짜 속살이 나온 것처럼 뽀얀 예. 느낌이 느껴지실 아니, 거예요. 아니 지금 얼굴 한꺼풀 뭐 벗겨내는 느낌이래요. 네, 자, 이 상태에서 헹궈만 내면 끝나죠. 네. 그냥 물로 가볍게 헹궈만 내고 나서 그 사이에 남자분, 남자들이요. 감독님 주의해 주세요. 남자가 아마 난리 날거죠. 자, 시작해 주세요. 특히나 남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진짜 이제 여름 되면 여자들보다 그렇게 깨끗하게 구석구석이 쉽지 않잖아요. 보시면 지금 다시 한번 이 스위스 빙하수를 한번 더 싹 불려주신 거. 네. 뭐 바로, 바로 올라오네요. 전체적으로 움직여주면, 자, 지금부터 세상에. 보세요. 전체적으로 쓱 한번 돌려주시고요. 벌써 여성분이랑 돌려주시고, 여자들하고 톤이, 눈밑 아랫부분 한번 해주시고요. 눈밑. 여자들하고 좀 톤이 다르는 느낌 그쵸. 나요. 부적부적 자, 이렇게 해주시면, 보세요. 콧볼에 블랙헤드 여기 빼기가요. 손가락 모양이 너무 좋아요. 네. 꾸미진 부분 해주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역시 관리를 안 했네요. 검은 때가 우두둑 우두둑. 자, 옆쪽에 모델분들 한번 보시면 네. 그 사이에 감독님 이제 세안 네. 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 남성분은 이제 세안해 주시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이분이 지금 얼굴이 뽀얗죠? 뽀얗게 바뀌죠? 그 전에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각질이 있으면 누구나 네. 푸석푸석하고 좀 건조해 보이거든요. 자, 살짝 움직여주시면 어머. 그런데 여기 보면 네. 얼굴에 광이 쫙 올라오죠. 그렇죠. 이런 뽀얀 느낌들이 제가 네. 손을 한번 만져볼게요. 뽀얀 느낌들이 진짜로 피부 속에서 우러나는 피부 속살이 마치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진짜 만져보는 순간 너무너무 보들보들해서 네네. 부들부들하고 뽀얀 이게 속살이 빤듯하고 나오는 느낌? 네. 맨들맨들하고 부들부들하고 굉장히 촉촉한데 네. 단순히 얘가 그냥 여러분 얼굴만 하는 제품이 아니고요. 얼굴만 하는 제품이 아니고 뒤꿈치까지 가능하시고 뒤꿈치에 맞습니다. 여자들 보면 각질들이 많고 남자들도 각질 특히 팔꿈치에 색깔까지 거무튀튀하면서 각질들이 많죠. 그 부분을 얘가 팔꿈치 뒤꿈치까지 싹 다 걷어내드립니다. 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각질도 다 걷어내지만 네. 각질 걷어내면서 얘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메이크업 하실 때 이걸로만 간단하게 지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메이크업 지워진다는 임상까지 메이크업 클렌징에 도움드린다는 임상까지 받아서 일단 써보고 결정할 수 있는 무료체험의 기회를 모든 분들께 드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피부 톤이 바뀌는 느낌 나고요. 부들부들이 달라요.